부산 가보셨나요? 저 한 번 가봤어요. 이런 그 사투리 쓰는 부산 남자 어때요? 저는 부산 사투리 되게 좋아해요. 어?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 프랑스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부산 가정에서 했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그럼 부산 남자가 뭔가 끌리거나 뭐 그럴 수 있겠네요? 그럴 수도 있죠. 응? 고향은 대구입니다. 아, 철벽 쩐다. 철벽 쩐다. 아니요. 아니, 말은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말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봄맞이 특집 매력적인 두 남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사전조사를 했는데 두 분이 애인이 없다고 해서 네. 저희가 이제 큰 제작비를 드려 두 분의 궁합을 봤습니다. 궁합을 봤다고요? 네? 궁합을 봤죠. 어? 저는 처음 보는데 왜 이런 그렇죠. 거. 너무 과학적인 느낌의 아, 수학 분명히, 뿌리처럼 너무 분명히 신진욱이에요? 네. 96% 4%가 모자라네요. 그거는 앞으로 채워가면 되죠. 아... 안 채워질 것 같아요. 왜요? 이름이 이미 안 채워져 있잖아요. 왜 안 채워져? 다 채워졌는데. 어? 최근에 연애는 언제까지? 저는 20살 때 끝내고 군대 갔다 와서 아직 연애를 안 했습니다. 바로 이제 버스킹하고 막 네. 음악 준비한 거라 가지고 네, 네, 네.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네요. 아 진짜요? 네. 언제 마지막 연애예요? 밝히지 않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아, 안 밝힐 수도 있구나. 네. 아니 근데 안 밝힐 수 있지. 너 왜 밝혔니? 봄맞이 특집이라 사랑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두 사람 요즘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? 뭐 방송에서 중국어를 그렇게 잘 하지 않는데 네. 좀 잘한다고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 언행일치를 하기 위해서 네. 올해부터 좀 제대로 해보려고. 오해는? 지금 딱히 없고요. 그냥 좀 몸 건강히 네, 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분에게 바라는 점은 올 봄부터는 오늘을 시작해서 멋진 음악으로 훌륭한 뮤지션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두 사람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설레는 마음으로 네, 스텔라 장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. 누나 화이팅! 화이팅!